근육을 데이트시키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좋은 시간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당신의 혈육이 데이트를 양보했습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빠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다. 아, 저게 무슨 말이야? 나의 행복이 오빠의 행복인 거잖아. 당신은 초원님과 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남매 모두 데이트를 할 순 없습니다. 이거 완전 그냥 진짜 뽑기네. 이거 안 될 수도 있겠다. 어떻게 하지? 1번 내가 데이트를 나간다. 2번 동생 주연이가 데이트를 나간다. 혈육을 데이트시키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연이가 어느 순간 좀 좋아하는 사람의 기류가 좀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저도 좀 하고 싶긴 한데 주연이 좋은 시간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럴 줄 알았어. 좋아, 슬프겠다. 당신은 재영님과 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남매 모두 데이트를 할 순 없습니다. 남매 중 한 명만 데이트를 나가야 합니다. 1번 내가 데이트를 나간다. 2번 오빠 용우가 데이트를 나간다. 만약 남매 모두 양보하게 된다면 데이트는 모두 성사되지 않습니다. 오빠가 무슨 선택을 했을까를 먼저 떠올려봤거든요. 오빠는 양보를 했을 것 같은 거예요. 오빠는 지금 워낙 견고하다는 걸 알고 있고 양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사는 게 낫지 않나. 아, 여기 텔레파시 통했네 그래도. 이렇게 돼야지. 당신의 혈육이 데이트를 양보했습니다. 멋진 오빠를 두셨네요. 당신의 데이트는 재영님이 데이트를 포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성사됩니다. 역시 나한테 양보를 해줬구나. 아주 바람직하구나. 그냥 너무 잘했습니다. 이 용우 씨, 예. 잠깐 저 좀 보시죠. 예? 잠깐 저 좀 보시죠. 전화했어? 무슨 전화? 저, 집 전화. 집 전화? 응. 집 전화? 또 모르는 척. 네, 집 전화. 그거 근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했냐고 물어본 거예요. 네, 저 했어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의 모두의 저거는 행복이니까. 하셨어요? 예. 저도 전화.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빠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다. 아, 그러면은 망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러면요? 오빠가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네. 나는 오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 네. 결국에는 내가 행복한 거지. 아.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진짜. 어떻게 저렇게까지 골려먹을 수가 있지? 지금 방금 들었어요? 들었어. 저게 무슨 말이야? 저게 무슨 말이야? 나의 행복이 오빠의 행복인 거잖아.